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니까요. 이건 몇 색이죠? 크레파스보다 더 색이 적네요. 아, 눈부터 칠할 거예요. 눈부터 그릴 거예요. 아, 이런 색연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본 적이 없어요. 아, 큰일 났다. 완전 뱀파이어다. 두꺼운데 그렇게 얇게 칠해줘요? 앞이 뾰족해서? 네. 그래서 눈 먼저 했어요. 뭉툭해지기 전에. 헤라는 연보라색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데 연보라가 없어요. 12색이면 어떻게 해야죠? 체념해야 돼요. 아. 이렇게 아이들은 체념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연하게 칠하면 되지 않을까? 연하게? 그럼 안 칠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예쁜 캐로 칠해줘요. 그러고 있어요. 몰랐겠지만 다 생각해서 칠하고 있어요. 놀랍죠? 네. 더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보증해야 합니다. 네. 오랜만에 되게 소묘하는 기분이네. 이것은 침대입니다. 공주님 침대에서 잠을 자는 헤라는. 이건 커튼인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눈치채셨죠? 여기는 헤라네 집 발코니? 테라스? 뭐 그런 데입니다. 세바스찬의 눈을 그려봐야겠어요. 안돼. 원래는 흰 옷인데 흰색을 뭐 어떻게 표현할 색이 없으니 그냥 하늘색으로 가겠습니다. 흰색이 맞네요. 치마 이쁘게 잘 칠했었는데 이제 창문과 벽을 칠해봅시다. 창문 꼼꼼하게 하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은 나야겠죠? 벽하고 창문하고 겹쳐 있어요. 창문 열려 있어서. 뭔가 벽인데 무늬가 있어요. 벽지. 사실 천장에도 무늬가 있어요. 천장에는 완전.
이런 타일형. 아, 얼굴은 이게 최선인가? 더 건드리면 후회하려나? 그래요, 이게 최선인 걸로. 끝!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아이돌을 뽑는 루나퀸 대회가 시작됐어. 헤라 말고 루나퀸이 될 사람이 있겠어? 루나퀸은 모르겠군요. 학교를 나가겠습니다! 기다려, 헤라야!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POP 애니메이션. 헤라와 우린 친구예요. 루나퀸을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꿈꾸는 소녀들의 빛나는 스테이지가 펼쳐진다. 별처럼 반짝이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7월 18일 스크린X 대개봉.